안녕하십니까. H아쿠아 한우물방입니다. 전국에 계신 H아쿠아 회원님 여러분, 멀리 해외에 계신 교포 여러분, 특히 외국인 여러분, 구독, 좋아요, 이제 알림까지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몇 편 시리즈별로 고기들을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고기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네온 골든볼 라미레즈라고 합니다. 이건 국산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충, 균, 기타 질병들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친구들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분양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여러분들 분양받아야 되는데 어떤 거가 있을까 궁금하죠? 자,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들이에요. 크게 볼까요? 자, 아이고, 수초왕이 들어가니까 더 이쁘다. 응? 정말 아름답게 그 유형을 하지 않습니까? 주인님, 저 이쁘죠? 앞으로 기여해 주세요. 밥도 많이 주시고요, 주인님.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야, 정말 정말 이쁘다. 이렇게 이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항에 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분양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 애기들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이렇게 치어들 방금 부화를 해서 이렇게 난 상태예요. 아이고, 보이지도 않는다, 보이지도 않아.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같이 이제 치어를 낳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들 이렇게 교대해. 아빠인가 보다. 이제 전봇대에 대해 나쁜 놈들이 있나? 얘들아 일로 와, 여기서 놀아. 근데 우리 마누라 어디 간 거야?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아, 왜요? 어, 나 소주 좀 먹고 올게. 아니, 저 인간이. 이렇게 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키웁니다. 그 여러분들 할 건 뭐야? 브라인 띠림프, 브라인 시림프 자주 먹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친구들이죠. 요번에는 실버라드라는 구피 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호기 때문에 제가 일부 브리더라이트만 얼마 전에 나눠줬었고 여러분들한테 추석을 맞이해서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고요? 이쁘지, 이쁘지, 아주 이쁘지. 노랑노랑 노랑인데 희한하지? 뭐 어디서 본 듯하기도 하고 안 본 듯하기도 하고 헷갈린다고요? 당연하지. 신종입니다. 실버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굴 뒤쪽에 은색이 들어간 걸 실버라드라고 그래요. 얼굴 뒤쪽에. 보시죠. 그리고 노란색 꼬리가 있죠. 옐로 테일. 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프 블랙을 얼굴 뒤에다가 실버 색깔, 은 색깔을 넣음으로써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 거죠. 보통 그 빨간색 계열은 많습니다. 흔합니다. 근데 옐로, 노란 계통은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부 제가 매니아들한테만 제가 해라라고 줬는데 이번에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지. 물 위에 뜨는 구피둥둥 부화통. 구피둥둥 부화통. 얘네들 지금 가져가셔서 이제 부화를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자, 구피둥둥 부화통 한번 봅시다. 엄마 여기 있네요. 자, 산부인과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애기 낳아야죠, 사모님. 어, 애기 낳네. 났어, 났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자, 어딨어? 밑에 있지, 밑에. 밑에 있잖아, 밑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사모님, 댁으로 이제 가세요. 아, 집으로 갔네. 아니, 난 몸 풀었다, 이제. 우리 애기 아빠도 만나야 되고, 우리 그 옆에 친척도 만나야 되고. 자, 집으로 가세요, 사모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가족들 만나세요. 그러면 애기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치어통에 있어야지. 왜? 구피둥둥 부화통이 이렇게 참 유용합니다. 이 안에다가 프라인 시림프하고 손가락을 콕 찍어서 넣어주면 안에서 애기들은 먹고 바깥으로 나오는 건 다른 애들이, 어른들이 먹겠죠? 아주 유용하게 만들어진 구피둥둥 부화통. 어머, 이렇게 이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죠? 물 위에 뜨니까 환수할 때 이거 뭐 붙인 거 띄거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유용합니다. 이번 기회 한번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미나죠, 여러분?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실 때 구피둥둥 부화성 잊어먹지 마시고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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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이거는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건데 EMB. 이야, 번쩍 번쩍 번쩍.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이 조명을 켜놓으면 번쩍 번쩍 하는 걸 느끼고 조명이 없어도 그럭저럭 잘 보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요거는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종이기 때문에 제가 그 초보자들은 이런 종을 내가 특별히 꼭 추천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댁에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또 부화도 잘 되는 친구들이니까 구피둥둥 부화통에다 부화하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고기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EMB 아시겠죠? 알비노 눈알이 빨갛죠? 풀 전체적으로 프레티넘 프레티넘 끼가 있어갖고 하얀색으로 나온다 그래갖고 알비노 풀 프레티넘 화이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그 새끼들 많이 낳으시라고 암컷을 한 마리 더 드릴게. 수컷 하나에 암컷 두 마리를 드린다는 얘기야. 요런 애들은 좀 야리야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요렇게 가만히 감상하고 있으면 재밌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스왈로즈 가든 같은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꼭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경우가 다르지만 노멀 타입으로 하시는 게 더 좋고 부화통에서 부화 많이 하시라고 암컷은 한 마리 더 드리겠습니다. 수컷 한 마리에 암컷 두 마리. 뭐라고요 얘네들? 알비노 풀 플래티넘 화이트. 이거 한번 기초 되시는 분들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어항 속에 팬더 같은 거 코리도라스를 넣으면 좋다 그랬죠? 이건 몸통이 하얘. 그래서 화이트 팬더라고 합니다.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팬더곰처럼 생긴 건 팬더 코리도라스고 몸통이 아예 하얀 건 화이트 코리도라스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지? 너무 이쁘지? 이런 것도 소개를 한번 해드립니다. 뭐 하시면서 같이 분양 받으시면 너무 이쁜 애들이 같이 있게 될 겁니다. 꼭 이렇게 한번 분양 받으실 때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뭐 재밌는 거 많았지? 그치? 앞으로 헬로구피 네이버에서 찾아갖고 가끔 가다 들어가서 거기 가서 뭐 자꾸 뭐가 늘어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계속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한국의 실력자들은 여기 다 모일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여기 대표는 아니고 연장자라서 조금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여러분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잘 보내셔야 되고 아직 멀었어. 제가 계속 동영상 앞으로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알림 꼭 좀 부탁드리고 일요일 저녁 8시, 목요일 저녁 8시에 하던 라이브 쇼를 여러분들이 더 해달라고 정기방송을 화요일에 한 번 더 넣어줬어요. 그러면 일, 화, 목은 정기방송입니다. 그 외에 틀 경우는 소통방송인데 소통방송에 오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이버 카페 H9P 꼭 오셔갖고 가입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 많이 남겨주셨으면 라방 때 제가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